시즌 얘기가 아직도 배꼽 안 떨어졌습니다. 라키키 라키키! 언니 안녕. 그러면 애들은 배분이 먹여줄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은 누르잖아요? 이건 되게 라이브 세팅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하시지 나는. 아 뭐야. 언니! 뭐야! 안녕히 계세요. 그 오기 오늘 오신 것도 헤어져서 오셨다고? 아 누가 어떨... 아, 그래. 네,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빨리 이상형 얘기해주세요, 이상형. 이상형이요? 네. 진중하고 멋진 사람이요. 나이는요? 부산이거나. 부산연상? 훌륭하신 그 지금 분이에요. 재원이세요. 네. 얼른 연락주세요. 여기. 오늘 피디님을 만나서 텐션이 업데이트. 아니, 근데 지금 모든 말에 긍정을 해주셔서. 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실은 그거만 신기해요. 네. 네. 특히 오늘 시간이 되셨어요. 네.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마음 어떠세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대단하게. 혹시 제 채널 보셨어요? 자주 봐. 매일 들어가 본다고. 아 진짜요? 제 채널을 보신다고요? 자기도 이제 마스 그거 네. 붙이는 거 세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맞아요. 하루에 한 몇 번씩 본다. 아 정말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거. 옛날 왔던 사진 또 올렸더라고. 아 치아자연. 치아자연. 저는 그때 왔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저 진짜 완전 갓난아기 보고 왔거든요. 아니 그때 진짜 예쁜 애기들이었어요. 아니 사실 근데 아 예뻐. 두 명. 왜 그 두 명이 엄청... 이따 봐. 되게 예뻐. 하나는 또 얼굴 있잖아 눈이 키키하고 비슷해. 아 좀 봐요. 아니 여기 내 팬이셔가지고 아니 얼굴도 아니다 이따 보여. 키키하고 비슷해. 아 좀 봐요. 아니 원장님 그냥 인사 나와볼게요. 아 인사요. 원장님도 메리 크리스마스고 요새는 어때요? 애들 많이 괜찮아요? 어젯밤에 크리스마스 선물 7대 애기 들어왔어. 진짜? 지금 뭐 얼굴색도 7일이니까 빨갛고 이렇게 빨갛지. 네, 그때도 말씀해주셨는데 차라리 아이들이 이렇게 일찍 들어오는 게 낫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5살 이렇게 네. 돼서 들어오는 것보다 그쵸. 지금 유치부 있다 애들은 애기 또 온 애들이에요. 네. 그중에 지금 한 두세 명만 학대 아동이고 나머지 배박스니까 아주 명랑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전혀 기억 못하는 애가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아빠고 여기가 다 엄마라서 그렇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상도 받지도 못했다고. 그런 것 같은 것 같더라고. 왜? 아 원장님은 다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 다. 애들 눈치도 없어요. 막 그냥 눈치요? 막 달려온다니까. 유치원 갔다 왔다 갔다 전부 달려와. 그럼 이제 항상 이제 사탕 갖고 다니신다고 이렇게 이 갖고 다녀야 돼. 길에서도. 오늘 식당에서도 오빠! 일로 와! 정민아님은 애기야! 정민 일로 와! 무슨? 아 귀여워! 네. 안녕! 잘 맞네 아빠랑 아이고 야! 아이고 다원이도 다원이 안녕! 응, 안녕! 안녕!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야! 볼리 끝났어. 쿨 쿨태장. 이거 저거 이따가 먹자. 작아. 저 빵 먹어 빵. 아.
애들 다 먹어가 진짜. 아, 막 포크태장이야 근데. 꼬마들. 네. 꼬마들은 이제 제가 후견인이. 아, 그러니까 네. 그 애들은 이쁘게 사진 나와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 취향도. 네. 한 집을 제가 연락이 왔었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쁘게 나왔어요. 힘든 애들 그냥 아주 그런 그 많은 그런 유튜버들이 그 장르에 대해 좋은 거지. 구독자분 댓글세요. 아, 이거 저게 잘 보세요. 네. 완전히 이렇게 하잖아요. 키 이거 하잖아요. 키 세 개를 엄지까지. 키키 키키 힘내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구독자분들 우리 기 뵙습니다. 와. 아기들 안녕하세요. 키키. 아, 저리 죽어. 아니, 근데 이제 내려가려고. 14일 된 아이, 애니 이뻐요. 얘는 14일 됐어요? 114일. 114일? 애기 안녕. 아, 진짜 조그마하다. 이거 어떡하냐? 얘는 진짜 너무 조그만데? 근데 오빠 거기 가까이 들어갔네. 이따 아직도 배꼽 안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언니가 저보다 훨씬 예쁜데요? 얘네가 걔예요? 그때 그 친구들이요? 네, 둘이. 얘 엉덩이예요. 자다 일어나서 이랬지. 아주 까불어. 진짜 까불어요? 까불어야 돼. 안녕. 알겠지? 더 까불어야 돼. 안녕. 그래야지 나처럼 된다, 얘들아. 저는 2교대로. 아, 2교대로. 매일이란 줄. 아, 그렇구나. 너무 훌륭한 일 하고 24시간. 아, 멋있으시다. 아, 진짜. 앞으로 52시간 되면 좀 걱정이. 그거 되면 내가 보기엔 굉장히 시설들이 문제가 있어요. 아. 직원도 피곤하고 아이도 피곤하고. 여러 군데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영향력이 영향이 있네요. 아이들 공부하시는 6시. 책들이 너무 새 건데요? 애들이 아예 안 읽는 것 같은데요? 아니, 최근에 LG 트윈스에서 홈런을 쳐가지고 기부한 거. 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뭐 가게 노는 거. 네. 밖에 앉아서 뭐 이야기도 하고. 아. 환경적으로는요. 네. 오히려 동네 아이들이 네. 여기 오고 싶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동네 아이들. 네. 아이들은 아이들이 말이죠. 맞아요. 네. 너 지금 마음도 있겠다. 네. 놀려라도 놀겠다. 그러니까 옛날은 놀이터지 뭐 여기. 말 안 들면 부모들이 고안해 그런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일단 큰일 나요. 온다 그런다. 말 안 해 지금 와. 아니 진짜. 이분들이 아내가 1,500을 줬는데 이거 가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잖아요. 그치. 이제 후원자도 믿음이 안 하면 안 돼요. 몇 년 전부터 하신 거예요 여기를? 나? 네. 아, 여기 일 한 지가 45년. 아. 근데 애초에 하실 때부터 이렇게 크게 짓지는 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새로 잘. 저기 저 조그맣게. 천막 집었지. 아, 진짜. 이거 5번째 집이에요. 아.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어쩐지 신식. 우리나라에 이런 보육원이. 많지는 않죠. 한 280개가 있는데 7층 아파트가 네. 아마 상록 하나 분류. 그러니까요, 예. 네. 어떻게 근데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나 종교 때문에? 아니, 너무. 나 제주도인데 4.3 사건 때 우리 아버지가 총살당했잖아, 6살 때. 난 고아원에 가서 12년 자랐잖아. 아. 나 고아 출신이니. 아버지를 기억 못해, 나. 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 아. 애기들이다. 잘 봐. 안녕하세요. 유튜버 키키. 나 키키야 키키. 나 키키야 키키. 키.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얘들아 나 이상한 애 아니야. 키키 하면 돼. 안녕. 키키야. 너는 내가 맛있는 거 주려고 갖고 왔어. 먹고 싶은 사람. 이모들. 와. 알았어. 줄게. 안녕. 아 키키. 키키 안녕. 나 키키 아줌마야. 아줌마 아니야. 우리 그냥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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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줄 거야. 키키 이모. 키키 나 키키 이모야. 와우. 키키 아줌마. 키키 아줌마. 키키 아줌마. 나 아줌마 아니야.
언니야. 키키 언니 예쁘다. 고맙다. 키키 언니 예쁘지? 고맙습니다. 우와, 인사, 고맙습니다도 하네? 우와. 고맙습니다. 이게 다 컸어. 키키 언니. 다 컸네? 여기야. 예, 얘보다 조금 더 커요. 키키 아저씨. 안 먹을 거예요? 키키 아저씨. 키키 아줌마예요. 고맙습니다. 오. 여깄습니다. 나 3살이야. 그래서 키키 하는 건데? 나 3살이야, 키키. 나 3살이야. 언니 왜 이렇게 커? 선생님이잖아. 아니거든. 나 키키. 나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한테 반말하지 않잖아. 엄마. 나 얘 친구야. 아, 맞잖아. 나 너 친구야. 얘 5살이에요. 그럼 난 언니네. 언니, 안녕. 나 언니. 안 예뻐. 아이고. 안 예뻐? 너도 안 예뻐. 나 똥꼬 아닌데. 나 똥꼬 아니야. 나 똥 잘 싸. 친구들이 나 놀려. 빵꾸 났대요. 근데 애기가 왜 핸드폰을 빼? 그러게. 어른이 그런 생각 못 했어. 어른. 어른 아니야. 3살이야. 나 키키야. 나 3살 키키야. 3살이야. 그래서. 정말 심하. 거짓말 치마.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 나 서른이야. 거짓말 치지 마. 죄송합니다. 그래, 그 사과해야 돼. 나 키키가 몇 살이에요? 7살. 오, 내년에 한국어네. 와, 화이팅. 화이팅. 가자. 아니 애들의 텐션, 애들 텐션이 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거, 그런 완전 다른 것 같은데. 그치? 옛날에 그런 느낌이 아니야. 아이들 참성 그대로 키워주시는 건데 너무 대단하시다. 더 밝으면 밝아. 구김살이 없어야 되니. 예. 자라면서 눈을 맞췄잖아. 또 살 느꼈잖아. 얘도 그대로 전혀 뭐 그 구김이 없지. 기르는 정성. 아이들 아는데. 그러니까 그 다 아는 것 같아. 아, 다 아네. 그러니까 딱 공사 와서 눈치 보이면 안 가. 공사 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안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모이는 거야. 불쌍하다 생각하지 말아라. 당당한 대학원 아들 딸인데 환경이 못 살아서 온 것뿐이지. 여기서 원장도 네. 나 아버지를 모른다. 나는 정말 당당하게 자라고 고안 있어도 학교를 4번 전학 다녀도 나는 가서 급장했다. 그런 자신감을 심어줘야지. 맞아. 불쌍하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입도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우리 때 배고파서 못 살았잖아. 맞아, 지금은 맞아. 뭐 지금은 대학 보내주지 뭐 본인하게 달려있어요. 진짜 알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잘 나온다, 그치? 그쵸. 응. 키키 이모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네? 키키 이모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 뚱땡이. 뚱땡이야? 뚱땡이. How many mountains to get some confidence? How many debates?
to earn some tailwind. The years pass, I'm still the same.